네, 안녕하십니까. 메이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셈블리에서 외부 참조를 다시 찾는 방법 또는 윈도우즈 상태에서 윈도우즈의 탐색기 안에서 폴더들을 다시 배치하고 해당 폴더에 파일들을 집어넣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셈블리 하나가 오픈이 되어 있는데요. 아주 많은 파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안에는 다양한 볼트, 너트, 와셔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데 솔리드웍스 툴박스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파일들을 추가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자, 이런 파일들이 만약에 이동이 됐을 경우, 윈도우 탐색기에서 이동이 됐을 경우, 참조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찾아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즈에 있는 기능을 이용할 거고요. 저희 PDM이 아닌 윈도우즈 기능만으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당 파일의 경로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가장 상위 어셈블리는 D드라이브라는 곳에 자료라는 곳에 있고요. 그 밑에 하위 파일들은 모두 자료 아래에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는 폴더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의 파일들은 지금 파일 경로를 찾을 수 없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현재 이 상태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 있는 구조를 가지고 저희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해당 파일은 에러가 없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폴더를 한번 가져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메인 어셈블리 파일은 이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컴포넌트라는 곳에 다양한 파트 파일, 어셈블리 파일들이 이 안에 들어가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파일을 이동시켜서 다시 한번 이 어셈블리를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일을 원활하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솔리드웍스에서 띄워져 있는 창은 닫아주도록 하고요. 자, 지금 이 안에 파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져 있죠. 자, 근데 이런 파일들을 제가 좀 폴더로 정리하기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윈도우즈 탐지기에서 파일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한번 실제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는 구매품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구매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자, 구매품 폴더를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자, 구매품도 사실은 제조사별로 따로따로 있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래서 구매품 폴더 안에 들어가서 뭐 A 제조사, A사, A사, 그리고 폴더 하나 더 만들게요. B사, 그리고 C사. 이런 식으로 다양한 벤더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매품 또 이렇게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또 외주 제작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뭐 외주 제작. 조금부터 하나 수정할게요. 자, 외주 제작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밑에 뭐 다양한 폴더들이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딱히 생각은 나진 않지만 뭐 그냥 구매하고 그다음에 가공까지 하는 구매 가공품들도 있을 수가 있죠. 자, 구매품인데 구매해서 다시 재가공하는 그런 2차 가공하는 그런 모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폴더를 좀 나눠주도록 하고요. 제가 윈도우즈에서 사실은 솔리드웍스에 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윈도우즈에 있는 탐색기를 이용해서 그냥 이동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한번 그냥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X 이용해서 몇몇의 파트는 구매품 A사 쪽으로 이동시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몇몇의 파트들은 구매품 B사로 이동시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몇몇의 파일들은 구매품 C사로 이동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 관계상 일단 임의로 이동시켜 봤고요. 자, 구매 가공품도 있을 수 있으니까 몇 개는 구매 가공품으로 이동시키도록 하고요. 그리고 몇몇의 또 파일들은 외주 제작이다라고 가정하고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파일을 이동시켰어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한번 어셈블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자, 윈도우 탐색기에서 이렇게 파일을 이동시키고 어셈블리 다시 하면 이렇게 참조 관계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파일을 찾아서 재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그래서 일단은 모든 부품이 없는 상태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34개 정도를 제가 이동시켰거든요. 자, 보고서 보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제가 이동시킨 파일들이
지금 이 어셈블리가 찾을 수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윈도우 시스템, 그러니까 솔리드웍스 시스템이 구현된 상태에서 이제 이동이 돼야 솔리드웍스가 아, 이렇게 이동됐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는데, 지금 윈도우즈가 인지 못하는, 아, 죄송합니다. 솔리드웍스가 인지 못하는 상태로 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파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파일들을 다시 어떻게 찾아주느냐? 자, 일단은 닫아주도록 하고요. 자, 옵션에 보시면 외부 참조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쪽에 보시게 되면 외부 참조 문서로 이동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잠깐 이거 지정하기 전에 여기 옵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하이 폴더를 포함하겠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일단은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외부 참조로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파일 위치에 폴더 보여줄 항목에 참조 문서로 이동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쪽에서 폴더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아까 생성됐던 폴더를 하나하나씩 다 찍어주시면 되기도 하고요. 자, 이거 하나하나씩 폴더 다 찍기도 난 귀찮다라고 한다면 가장 상위에 있는 폴더를 찍어도 됩니다. 자, 그럼 이 밑에 있는 파일들이 외부 참조 경로로 자동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 폴더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고요. 자, 대신에 하이 폴더가 많으면 검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도록 하고요. 확인하고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파일을 한번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는 외부 참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가 발생을 했었던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다시 열어보면은 파일들이 정상적으로 오픈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 폴더로 이동시킨 그 상위 폴더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외부 참조를 등록을 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찾아줄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실제로 파일들이 다 찾아졌는지를 외부 참조 파일 찾기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파일들은 B사, 외주제작, C사 이런 식으로 이동된 것들을 다 찾아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외부 참조 폴더가 항상 계속 등록이 되어 있으면 파일을 열 때마다 이 경로를 찾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처음 이렇게 한번 찾아준 것을 다시 삭제를 해주도록 하고요. 이 어셈블리 한번 저장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모두 저장해 주시. 자, 저장이 다 됐으면 자, 옵션에 아까 외부 참조 쪽을 지웠죠. 자, 지금 제가 보시면 지워진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해당 파일을 열어보시게 되면 외부 참조 폴더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찾아진 상태로 오픈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